운어공원 올라가는 길인데요. 오늘이 2024년 1월 6일 즐기로는 소한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손가락이 나온 장갑을 끼고 가는데도 크게 그렇게 춥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동백이 이렇게 탐스럽게 키웠습니다. 임시 대피소도 만들어 놨는가 봐요. 이렇게 벌써 꽃잎이 낙엽이 되다니. 꽃잎 낙엽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 있는가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만 합니다. 그죠? 나무 잎사귀가 떨어진 게 낙엽이라고 그러죠? 꽃잎이 떨어진 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제가 어휘력이 부족한 점은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운호공원 스핀인데요. 요거는 서쪽인데도 이렇게 꽃이 화사하게, 정말 이런 꽃 같죠? 제가 너무 반하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혼자 보기 아깝죠?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 아비코 코스로도 좋고요. 실무계층의 이 힐링 코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편도 아주 좋고, 주위에 이렇게 관광 환대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 여기 이 운호공원은 높이도 한 80m? 뭐 자다가 눈 뒤지고 일어나도 올라올 수 있고요. 경사도 없고, 또 이렇게 이 동백꽃이 아주 많아요. 정말로 꼭 권하고 싶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봄이 오기 전에, 봄이 오면 또 갈 곳도 많죠. 근데 봄이 오기 전에 꼭 이곳에서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정말로 망사 형통하고 두 분의 정이 새록새록 새겨지는 아름다운 추억의 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다녀가세요. 이 관송처럼 갖고 난 이 동백은 또 다른 조경의 일미를 보여주고 있네요. 뒤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이것도 참 눈에 속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전경. 여기 또 한그루의 반송형 동백이 이렇게 전진호 어쩜 이렇게 이쁘게 했을까요? 그 우측에도 이렇게 동백이 질려면
이것은 애기 동백입니다. 이제 이 노산공원에서 저 바다로 또 산책의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경도 정말 가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노산공원은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있습니다. 이 오늘이 2024년 1월 6일인데도요 이렇게 동백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나무도 층층하고 이 공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아리랑이라는 최성량 씨가 전 씨가 있네요. 봄이 오는 한려수도 백길삼백리 동백꽃 피는 사연 곳곳에 서려 겨울 지나 봄이 오면 사랑이 피는 사랑섬 건너 오는 새파란 바다 갈매기 두세 마리 한가위 나는 노산 끝 신수도엔 노래미가 한창인데 와룡산 숨을 피는 진달래 꽃은 피를 토해 붉게 문든 수채화 한 폭. 최성량 시인은 1940년도에 태어나서 2015년도에 세상을 떠난 시인 같습니다. 삼천포에서 태어나 한평생 삼천포에서 살며 삼천포 고등학교를 6회 졸업하고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여 삼천포에 관한 여러 편의 시를 남기고 6권의 시집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절기삼아 소환이죠. 겨울 들어서 사계절 중에서 두 번째로 춥다는 소환인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의 장군상이네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동백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핀 걸 보면은 정말 뭐 계절이 바뀌었다 할까요? 아니면 동백이 강하다고 할까요? 가장 남녘에 봄을 즐기는 땅으로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엽죠? 그죠? 수국도 이렇게 말라있는 모습도 또 장관이네요. 여수 오동백에 미치지 못하지만 동백은 장관입니다.
역시 이 동백도 참 아름답지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운호공원 정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할게요. 누가 동백꽃잎을 이렇게 주워다가 예, 하트 마크를 만들어 놨었네요. 나무 밑에 떨어진 동백꽃잎도 예, 사연이 많을까 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까요? 여기는 로타리 클럽에서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놨네요.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예, 여기는 예, 지압 코스를 만들어 놨네요. 예, 발지압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 걸어 볼게요. 물론 지압이 아니고 맨발 아니고 신발 신고입니다.
그리고 뭐 그리도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다양하게 샘플은 깔은 안 갔습니다. 예, 여기에 바론 제이의 심장이라 하면서 이 지압에 대한 효과라든지 안내문도 해놨습니다. 여기는 방공에서 공접기가 되어 있네요. 예, 나무에 추위를 드라기 하고 이렇게 잡벌레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옷을 입혀놨달까 스타킹이랄까 입혀놨네요. 가까이 한번 볼게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더 자세히 실끝도 제가 포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청명스럽고 아름답죠. 돌벤치를 해야 할까? 이것도 운치가 있게 잘 갖다 놨다, 그죠? 여기는 스타킹을 더 많이 신었네요. 이것도 앞으로 산업의 하나로 정착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예, 시원한 바다가 보입니다. 증자입니다. 여기 얼굴 내신다고. 예, 저기 보이는 예, 사천대교를 클로즈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연락처도 한번 볼까요?
안경만은 현재 총각품도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나비도요. 그리고 여기는 지구본입니다. 바다에 가는 애도 클로즈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유람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코앞에 작은 등대도 있고요. 한복의 그림 같죠. 저 남해로 들어가는 저 뒤에 남해로 들어가는 차들이 그렇게 다 바쁩니다. 여기 공내 풍차도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자 위에 서니까 계절이 계절인지라 꽤나 손에 시리고 춥습니다. 정자에서 내려와서 운호공물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가 정자이고요. 그 앞에 뭐 제가 지나간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이렇게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이 있고 여기 조형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형상화 해놨고 요 위에도 이렇게 고기가 4층 고기가 있네요. 저는 예술 감각이 없어서 잘 감상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뭐 고기를 몇 마리가 3마리 8마리를 이렇게 하나의 원형이 아니고 원형에 넣어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닷가에 산책 나온 어느 가족의 데리고 온 개입니다. 삼천포 아가씨. 1960년대 부산 마산 통영 예수동지로 오고 가던 11여객선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님을 기다리는 아가씨 마음과 삼천포항의 서정을 가슴에 담아 부르던 노래로서 1960년대 부산 마산 통영 여수등지로 오고 가던 연안 여객선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님을 기다리는 아가씨 마음과 삼천포항의 서정을 가슴에 담아 부르던 노래로서 연안 여객선은 세월이 흘러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시절 여객선을 타고 오갔던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 서민들의 애환을 깊이 새긴 가요로 반나울 씨가 노래말을 짓고 송운순 씨가 금쪽같은 곡을 만들고 당시 인기 가도를 달리던 은방울 자매가 노래를 불러 남쪽의 작은 항구였던 삼천포항을 전국에 알리게 된 노래로서 삼천포항의 상징성과 사천시의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아가씨 상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발전된 삼천방의 모습입니다. 저 뒤로는 아파트가 이렇게 질박였었네요. 이 운호공원 아래에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문양도 생겨놨고요. 저는 뭐 예술성이 좀 부족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바위도 큰 통바위, 뭐 제가 이 치수 감각이 좀 둔해서 이게 몇십 메터가 되는지 몇백 메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웅장한 바위입니다. 또 그 위에 우리가 참 이 수목은 생명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또 이 동백나무당 이렇게 수목이 자라고 있네요. 하늘 아래 첫 동네 선생님의 가게를 이 번화가 한복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이 협소한 에러도 해소하고 화사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신격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상품, 서비스, 기술, 재능 등을 소상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온라인 광고 매체입니다. 헨리 포드가 귀족들만이 타던 자동차를 대중화하였듯이 저는 여러분의 비니스 헬퍼가 되겠습니다.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